이 절제라는 말은 이 단어가 상당히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좀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제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는 거냐, 우리의 생각을 구속하는 거냐. 지금은 이 부절제의 시대입니다. 이 절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사실 이 절제를 잘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자, 절제라는 것은 뭐가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절입니다. 조절. 조절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 장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장애. 공황 장애. 공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큰 것을 공황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조금밖에 안 두려웠는데 요즘 와서 이상하게 그 옛날에 조금밖에 안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황 상태로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공포 조절 장애가 공황 장애입니다. 지체 장애자도 많지만은 지체는 멀쩡할지라도 이 마음의 이 감정의 장애가 안 되는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의 조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여성들이 감정 조절이 남자보다는 잘안 되는 거죠. 물론 남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볼때 감정 조절이 잘안 되기 때문에 막지 하고 싶은 말 뭐예요? 마음껏 막 해버려 그냥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이야 가슴에 비수가 꽂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날카로운 말을 해버려. 듣는 측에서는 어때요? 아파요. 근데 이제 우리 남성들은 물론 남자들도 그 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자는 감정적인 면에서 남자보다 우리 남자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걸 남편들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런 말까지 했다면 내 아내는 어떻게 드러누울 것이다 하를 알아요. 드러누우면 이제 밥못 먹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럭저럭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다가는 앞으로 한 30년 동안 계속 그때 당신이 나한테 이런 이제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말 조심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 여자들은 언제나 말 조심을 하는 여자가 될지 참 의문이에요. 자,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자, 감정 절제.
감정 절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는 그저 옛날에는 막 누가 내 앞에 갑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끼어들면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번엔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차 창문 막 주먹으로 차가지고 막 손에 피가 나도록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옛날하고 달라.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게 뭐예요? 우울증. 우울이 조절이 안 돼. 옛날에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좀 한잠 자고 난다든가 그러면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면서 나를 계속 우울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게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날이 갈수록 분노 속으로, 증오심 속으로, 그게 이제 우울이거든요. 우울을 해부를 해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 증오예요. 분노, 증오, 절망. 그렇죠? 나는 희망 없어. 너무너무 화가 나. 너무너무 미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이 외부로 반응하는 것이 조절이 안 되지만은 우울 조절 장애는 자꾸 뭐예요? 내면으로 자꾸 파고들면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돼서 계속 내가 괴로운 거예요, 속으로. 나는 절망적이야. 뭐, 더 이상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 뭐, 그 다음에, 너무너무 미워. 계속 살다 보면 뭐예요? 더 미워질 것 같아. 막, 이런 아주 무선적이야. 부정적. 이 부정적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우울증입니다. 불면증이 뭐냐? 불면증도 이게 걱정, 근심, 그렇죠? 뭐또 두려움도 있겠죠. 거기에 증오도 섞여 있고 분노도 섞여 있고 그러나 증오하고 분노할 것이 별로 없어도 어떤 경제적 상황에 대한 뭐요? 걱정. 이제 이것을 막 걱정해봐야 풀리나 하여튼 잠이나 자자 이제 이렇게 조절이 돼서 잠을 잘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게 조절이 안 되고 자꾸 나는 하기 싫은데 그 걱정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암 환자가 겪는 공황장애 또 있어. 그렇죠?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고 특히 강의실에 있고 강의를 듣고 재밌고 박수를 치고 웃고 노래하고 이럴 때는 뭐 분노고 우리고 뭐예요?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혼자 방구석에 있을 때입니다. 혼자 방구석에 있을 때 쳐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방에 가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이쪽이 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 없는 덩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그리고 뭐 암이 자라가지고 장이 막혀버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그 의사 선생님들이 겁을 줘요. 겁을 탁 주면 그게 야 탁 그게 뭐 백힌다 뭐 요즘 말로는 꽂힌다 그래요. 탁 꽂혀요. 그 꽂혀가지고 그 꽂힌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꾸 부정이 확산돼요. 두려움이 확산돼요. 자, 왜 이런 절제의 문제가 생기는가? 이게 다 절제라는 것이 밥을 많이 먹고 안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덜 하고 조절 뭐 그게 주로 절제가 적용이 되겠지만은 이 감정의 절제 이것이 안 되는 게 참 지금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진 한번 봅시다. 보시면 여러분 같은 금붕어라고 합시다. 금붕어를 호수에 집어넣어 놨을 때와 어항에 집어넣어 놨을 때 또는 여러분 우리 그 마당에 소나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무 그에다가 흙을 채워가지고 심어놓은 소나무 있잖아요. 꼭 같은 소나무 본래 있던 곳에 산에 있는 소나무를 그걸로 옮겨놨어요. 뭐가 다를까요? 네?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년을 키웠다. 10년 후에 본래 산에 있던 거하고 지금 이 막 그 뭐라 그래요 그걸 화분이라고 그럴까? 예, 예, 그게 심어져 있는 거하고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예, 성장이 조절이 돼요. 자, 그래서 산에 있는 건 뭐요? 훨씬 큰데 나 지금 이거는 반밖에 안 컸어요. 자, 그러면 성장이 조절이 되고 있어요. 성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식물에도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식물 성장 호르몬. 그 식물 성장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쫙 커요. 성장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왕성하게 작동해가지고 잘 커요. 그런데 여기 거는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잘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작동하는 거는 소나무지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절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어느 소나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 조절하는 거는 뭐가 해요? 자, 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붕어를 잡아가지고 큰 호수에서 키운다. 아니면 조그만한 어항에서 키운다. 그래서 5년 후에 보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붕어를 호수에서 키운 붕어는 뭐예요? 이따게 커 있는데 어항에서 큰 거는 뭐예요? 네, 작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얼마만한 공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널찍한 집 좋아해요. 그렇죠? 와, 시원하다. 그래서 이 공간에 따라서 이 성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내 공간이 이러니까 이 정도니까 내가 성장을 좀 덜 해야 되겠다 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손 들고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 그다음에 또 이거 봅시다.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그 살고 있는 기린들이 놀랍게도 죽은 동물의 뼈를 씹는 기린들이 있어요. 씹어먹어요. 그래서 왜 뼈를 먹는가 하고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 속에 많은 인 또는 칼슘 성분이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은 부족해요. 자, 근데 그 인하고 칼슘 성분은 뭐에 많아요? 뼈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기린이 이상구 박사가 그러던데 뼈 안에는 인 성분이 많대. 근데 난 요즘 인이 부족한 것 같아. 뭐 그렇게 알고 먹습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이 기린들은 인도 모르고 칼슘도 모르고 유전자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인 성분이 부족한 기린들은 뼈를 먹어요. 다른 기린들은 안 먹어. 그러면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 식욕은. 뼈를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그 기린 자기가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싶다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먹고 싶다.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땡긴다. 땡긴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뇌세포 안에 NPY,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저 NPY 유전자가 땡기게 해요. 저 물질이 딱 유전자 켜져서 내 뇌세포 속에서 생성되면, 갑자기, 저게 땡겨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슈퍼에 갔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피 속에 어떤 영양소가 더 필요한 줄을 몰라. 그렇죠? 근데 슈퍼에 가서 썩 이렇게 둘러보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저께는 안 땡기던 게 오늘 땡겨요, 안 땡겨? 아, 땡긴다. 그러면서 NPY가 생산된 거예요. 그러면 이 NPY를 생산하려면 NPY를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다 켜져야 돼요. 그럼 이게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와야지 생기가. 그렇죠? 그 생명 신호가 와서 켜지면 NPY가 생산돼서 땡긴다. 자, 그래서 이런 조절, 먹고 싶다, 먹기 싫다 이런 조절은 다 뭐의 조절로 되는 거예요? 유전자 조절이지. 그런데 유전자 조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하는 거예요. 자, 자, 아들 왔어요. 자, 자, 어떤
어떤 충청도 여자가 도마도를 영 안 좋아해, 이 여자는. 근데 이제 남자하고 사귀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은 도마도를 아주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했어요. 임신 딱 하고 나서부터 여자가 도마도가 막 땡기는 거야. 그건 왜 그렇게 했어? 그는 임신된 아기가 누구 닮아서 그래? 그 아빠 닮아서 그래. 그래서 그 아빠 체질은 도마도가 많이 필요한 체질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은 도마도가 필요한 체질이 아닌데 아기 때문에 뭐예요? 도마도가 땡기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빠 닮았는지 자기 닮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의 조절은? 유전자의 조절은. 자, 여러분, 이제 그 정도로 딱 해놓고. 그래서 이런 모든 조절은 생명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분노 조절은 어떨까? 분노하는 것도요, 이 나를 분노시키는 물질이 생산돼서 그래. 또는 분노를 조절하는, 분노를 억제하는 물질의 생산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유전자의 문제 알고 보면. 그래서 이 나를 굉장히 분노하게 한, 옛날에는 막 그 정도 말 듣고 이렇게 분노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마누라 옆에서 뭐라고, 당신 요새 왜 그래? 당신 이상해졌어. 그러면 남편이 나중에 뭐라 그래야 돼? 여보, 미안해. 내가 이상해요. 좀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나는 조절하고 싶어 안 싶어? 싶어요. 그때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조절은 내가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의 뭐 식욕 조절이나 영양소 조절이나 운동 조절이나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밖에 못해요? 선택밖에 못해. 자, 그래서 감정 조절에 있어서 이 정도로, 이 정도 하자, 참자, 이해해 주자. 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요? 왈칵 나오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내 분노를 그냥 확대시켜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폭발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쪽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도, 아나, 안 돼. 그게 막 저절로 막 이제는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내가 해방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것을 느끼. 그래서 내가 나라는 감옥에, 그게 사실 내가 나의 감옥은 아니야. 내가 무엇의 감옥에 속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근간을 잘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고, 이 조절의 정체를 여러분이 알아내야 돼. 그렇죠. 자, 모든 것은, 모든 조절은 어디 차원이다? 유전자 차원이다. 유전자의 조절은 생체 전자파로 된다. 그래서
베타파 그러면 짜증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그게 감마파 이렇게 되면 뭐요? 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지배받고 살아? 생체 전자파에 지배받아. 그럼 생체 전자파는 뭐가 지배해? 그게 이제 영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좋은 뜻, 뭐요? 나쁜 뜻, 정신님, 잡신놈, 성령, 뭐요? 악령.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로 치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나라는 한 인간을 지배하는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무엇의 세계다? 영적 세계요. 세계에서 나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린이 뼈를 먹고 안 먹고는 아무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기린 보니까 칼슘 인성분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은 기린이 길을 가다가 뼈가 보이면 어떻게 해? NP와 유전자를 탁 켜주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이 기린이, 뼈가 갑자기 땡겨.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선택권이 주어졌어. 동물들은 일단 하나님이 땡기도록 해놓으면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거부해요. 용서해라. 그래도 뭐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잡신놈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나는 무선주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적인 사고방식이 철저히 옳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란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철저하게 베낀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조건적이야. 이러니까, 이러니까 네가 나빴어. 그러니까 너는 욕 좀 들어야 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다 이제 이 생각이 철저히 바뀐 사람들일수록 이 부드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에 있어요? 조건적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적 사랑에는 항상 긴장과 경쟁과 그다음에 자존심이 상한 이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느니 온갖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자꾸 조건적인 쪽을 선택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자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장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장님이요? 화 잘 내는 사람이야. 그렇죠. 화 모든 것을 화를 내고 소리치고 이제 일이 잘 안 되면 뭐요? 괴롭히고 벌주고 소리치고 모욕하고 그렇죠. 이 병신 같은 새끼 자른다. 막 이래 가지고 이제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 벌벌벌. 그게 이제 군대식이란 말이에요. 사실 군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군대는요 참 특별합니다. 이제 한국 군대나 일본 군대나 중국 군대나 이건 전부 뭐요? 죽을 줄 알아? 너 이제 기합 받을 줄 알아? 그런데 미국 군대는요 제가 군대 갔다 온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소대장, 무슨 분대장 이러면
이 소대장은 목회하는 거나 다름이 없대. 목회가 뭐예요? 뭐 고민 있으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이거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좋은 소대장이 되려면 좋은 마누라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가지고 이제 부하들이 이제 막 고민하고 막 그럴 때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소대장 분이 밥해 먹여 그래야 된대요. 한국은 어떻게 쫄병들이 소대장 부인한테 맨날 당하잖아. 뭐 심부름 시키는데 뭐 잘못했다 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소대장을 인간적으로 부하들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소대장님이 진격하면 어떻게? 네? 소대장님을 믿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청룡부대가 월남 갔잖아요. 그러면 이 청룡부대 갔다 온 분이 저한테 자세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이 자식들은 소대장이 진격하면 뭐요? 나간대.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소대장님이 소대장님과 나는 뭐요? 생사를 어떻게 같이 하겠다는 거야. 그럼 뭐가 형성이 돼? 관계, 애정이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안고 진격하는데 안 나가면 어떡해? 이 병신 같은 새끼 막 이래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야, 이거, 지금 이때 진격하면 죽을 텐데, 안 돼. 한국은 진격하면, 그래서, 이 미군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충성한대. 왜? 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도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왜? 이게 권위주의로 막 눌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 막 그럼 어떻게? 자기는 능력이 안 차는데 막 뒤에서 막 푸시하고 막 밀어붙이고 하면 어떻게 돼? 막 죽어버리잖아, 까짓게 막. 자살하고, 막, 그 다음, 뭐야, 막. 그래서 그렇게 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막, 총 가지고, 막, 막, 자기 편을 쏘고, 막, 자기도 막, 죽고 말이야. 이런. 그러니까, 조건적의 끝은 다 사망이야. 오직 생명은 무엇에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 신호가 이 우주에서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 그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예, 네,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 말이,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자, 이거는 뭐예요? 담배에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담배를 끊자. 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자유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절제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조절하자. 그러면 이 조절 안 되는 것을 조절하려니까 스트레스 받아.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조절은 누가 하게 돼 있어? 생명이 하게 돼 있어. 그 생명을 선택하고, 즉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정신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다. 그 말이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 즉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용서하자.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자. 원수를 뭐요? 사랑하자. 이게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것을 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안 돼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러지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걱정이 팔자라. 이 세상에 걱정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다 끌어다가 하루 내내 하고 밤에도 하고 잠잘 시간도 없어. 아시겠죠?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 내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무슨 유전자가 꺼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은 멜라토닌이라고 그래요.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잠이 안 와. 어느 날인가 그 유전자가 켜지면 다시 멜라토닌이 생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가 회복되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뉴스타트밖에 없죠. 뉴스타트로만 유전자가 켜질 테니까. 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고. 자, 이거 끝나고죠. 그래서 생체 전자파는 뇌파. 뇌파는 뭐예요? 뇌를, 우리 뇌를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뜻이 지배한다. 뜻. 그래서 좋은 뜻, 생명의 뜻, 진선미, 사랑, 나쁜 뜻, 뭐예요? 사망. 사망은 두려운 생각, 걱정, 미운 생각,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은 성령, 이쪽은 뭐예요? 악령.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투쟁, 이 양쪽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는 우리 목으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세뇌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선택은 십중팔구 뭐예요? 사망을 선택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그 기업체 사장님처럼 이제 권위로 누르고 막 화를 내고 혼내주고 막 설설 기계 만들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한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가 뭐예요? 없어. 네. 자, 사랑을 줄 수는 없고 사랑을 줘야 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라고 혼만 내준다 이 말이야. 네. 그 군대식으로 한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세월이 오래되면 그것이 습관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뭐예요?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좀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해도 될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제일 남편한테 넋두리를 할 때 잘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내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일 있나? 이겁니다. 아시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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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그 뜻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특히 이 경상도 남자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해. 아시겠다. 우리는 뭐 따뜻한 말을 하고 싶어. 한번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입을 턱 벌리면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뭐예요? 경상도 사나이들 제일 잘하는 말. 시끄럽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 예? 밥이나 먹자. 배고프다, 마. 타마.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게 돼버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상도 남자예요. 아시겠죠? 경상도 남자인데. 참,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된다? 자,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운전을 하고 간다. 운전을 하고 간다. 그럼 이제 집사람은 이런저런 말을 뭐 이제 시작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말 좀 고마워하지. 그러면 이제 남자는 참고 간다고. 근데 여자는 남자가 참고 가는 줄도 모르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 당신 생각은 뭐요? 뭐 이러고 이제 하죠. 그래도 경상 남자들 특허가 뭐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해요. 이제 가다가. 근데 여자들은 그 남편의 대답이 듣고 싶어. 근데 남자 쪽에서 생각할 때는 대답할 만한 거를 물어봐야지. 대답 하나만한 거를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그런 쓸데없는 말에 대답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게 사실 우리 남자들한테 대답을 들으려면 이런 걸 물어보세요. 요즘 문정권의 경제 정책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럼 남자 대답해요. 대답해요. 왜? 그건 대답할 만한 뭐요? 상당한 지적인 정치적 이슈야. 그래서 남자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열심히 대답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이 주로 묻는 질문이 남자들에게는 하나도 뭐요? 관심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데 뭐 대답할 건 뭐 있어? 이제 근데 그리고 가다가 이제 그렇잖아도 비가 오고 그때서 출발하기 전부터 근데 드디어 빗방울이 탁 부딪혔어 자동차 앞에 창문에 그러면 나도 빗방울 봤다고.
근데 마누라 뭐라고 물어요? 여보 비 와? 그래. 이게 대답할 만한 질문입니까? 그 여자 주로 이렇게 물어보니, 남자 쪽에서는 대답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자들은 다 그치는 또 버릇이 있어. 여보, 비 와? 그럼 이제 제가 반응하는, 답변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는 눈 없나? 이제 이렇게 해서 대화를 어떻게 해? 대화를 그냥 한 칼에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시한 대화를 할 남자인 줄 아냐? 내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집사람이 아무리 시시한 질문을 해와도, 대답을 안 하는 게 조금 미안해졌어요. 대답을 안 한다는 게 이게 고쳐야 될 텐데. 그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전혀 안 미안했어. 근데 이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달아갈수록,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빗방울이 탁, 이제, 떴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비 오냐고 묻겠지, 하고 있는데, 여보, 비 와? 다 그래. 근데, 여보, 대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응, 하면 끝이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 진짜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너무 심하다, 내가. 옛날에는 그게 심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어. 옛날에는 계속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자 대갈 통에는 뭐가 들었길래? 이제 이런 아주 그 경상도적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전라도 똑같아요. 전라도는 경상도에 대하면 참 신사. 예, 전라도는 우리 경상도 말은 말 자체가 무뚝뚝해. 그런데 전라도는 전혀 안 무뚝뚝합디다. 전라도는 그렇지. 경상도에서 그렇게 막 그렇지 뭐 했다가는 병신 취급받아요. 그래서 참 이 경상도 남편을 둔 아내들이 참 마음고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좀 그 한마디 대답을 해주자.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해주자 그래도 이게 안 나와. 안 나온 거 잘 아시고 맞네.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답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실력으로는 전혀 대답이 뭐예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는 교회 나가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교회에다가 얼마나 바쳤냐 이런 것하고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을 좀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이 아니야. 종교적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적이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를 위한 것이다. 그 제가 기도를 해서 도와주십시오. 다 그랬더니 아 그런 마음이 솟아나면서 아 제가 뭐라 그랬냐면 비가 오긴 올 것 같네. 다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어. 그리고 이제 아 그랬더니요. 대답 안 한 것보다 그 대답 한 게 기분이 훨씬 좋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 기분이 막 확 풀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근데 집사람이 조용하더라고. 그 이제 나 조용하게 이제 몰고 가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운전대 잡은 손을 탁 잡더니 여보 대꾸해줘서 고마워. 아 여러분 그래서 대꾸 안 하다가 한번 하는 게 이게 얼마만큼 성의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성의 오긴 오겠는데 그 한마디에 옆에 아내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 성의 그게 사랑이죠. 그런 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시겠죠? 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붙여주십시오. 우리 남편 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그거는 무속이라 그래 무속. 그건 그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순세속적인 전혀 무선적은 아닙니까? 생명적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조절은 누가 해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를 딱 알면 그때부터 조절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담배를 꺼내야지. 담배. 그래서 막 옆에서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뭐예요? 피우고 싶어 죽겠는데 막 안 피워, 안 피워.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야, 괴로워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령하고 싸우고 있는데, 악령하고 싸웠으면 우리가 인간은 상대가 안 돼. 그렇게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라. 암 환자가 어떤 두려움이 확 몰려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방암 환자가 갑자기 방구석에서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 두려움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전자를 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악령이 주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당하는 거예요. 꼭 다시 당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악령은요. 그러면 이제 뭐야? 내가 일단 두려워했죠? 그 낚시를, 두려움의 낚시를 탁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끌고 가요? 그러면 결국 응급실로 끌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 혼자서, 이제 탁 물고 나면, 뭐죠? 이거 퍼지는 거 아니야? 그럼 막 마음속에서 뭐야? 암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막. 여기 돌아다니고 장도 막히는 거 같고 막 하다가 여자들은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것 이런 거 다 상상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 응급실에 가봤더니 이게 암이 다 퍼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여자분들은 죽는 거를 상상을 해. 근데 상상이라는 것은 죽는 거에서 끝나면 좋은데, 자기가 죽은 후까지도 상상해야 돼. 응? 그래서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고, 어?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 장례식을 하는데 관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는 자기는 죽은데 상상력은 안 죽어요. 그래 보니까 남편 옆에 이상한 꽃뱀 같은 게 하나 서 있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상상. 이게 전부 일체 부정적인 상상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긍정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도 부정적인 상상을 전문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예요? 긍정적인 상상으로 모든 부정적인 상상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오래 앓은 사람들은 철저히 이거 뭐 분노 조절 장애 철저히 연습부터 시작해야 돼요. 연습. 예. 저는 어릴 때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잠깐 이 얘기 아마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만주에서 우리 아버지가 엘리트로 이제 살아가지고, 그 남아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막, 그래서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피난 오는 과정에서 뭐예요? 막 러시아 공군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막 열차 안에 탄 사람들이 배가 터지고 뭐막막 머리가 박살 나고 막 이런 속에서 제가 너무너무 뭐예요? 충격 쇼크를 받아. 그게 지워지지가 뭐예요? 아니까 막 무서운 거야. 막, 그래, 막, 맨날 무서운 꿈 꾸고, 막, 식은 땀 흘리고. 그게 제가 1943년생이니까, 45년에, 2년 후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만두 살짜리가 그런 쇼크를 받았으니, 애가, 완전히 뭐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다 꺼져.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야. 맨날 아픈 거야.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설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하고 변비하고 설사하고 변비 이게 자꾸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상당히 느긋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 변 보는데 지장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대변이 속 시원하게 안 나오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신경성 대장염, 그게 이제 되게 심해지면 궤양성 대장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반 친구하고 친해질 사이가 없었어. 왜? 또 뭐 학교 또 며칠 가 또 아파서 또 못 가. 또 한 번 아프면 또 한 열흘. 또 어떤 때는 한 한 달. 이러고 맨날 저는 전학 온 기분이어서. 이제 병이 좀 회복돼서 이제, 가면 애들이 다 낯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선생님도 바뀌어 있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어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맨날 무서운 거야. 무슨 나쁜 일이 자꾸 생길 것 같고, 예, 무섭고, 어떤 위험이 다가올까, 우리 어머니도 참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을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때는 출석 부르는 것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내 이름이 공식적으로 불린다는 것이 그게 뭐 무서워? 근데 막 그게 막 다른 애들은 뭐야? 네, 네, 뭐 기집 애들까지 다 네 했었는데, 저는 남자가 말이에요. 막 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그래서 이상구 그러면 다른 애들은 예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그 선생님 저 목소리가 안 들려. 이상구 다시 이상구. 그런 아이였다고 제가.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맨날 서가지고 구라를 맨날 칠 수 있냐고. 이거야말로 뭐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진짜 이 기적적으로 여러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 기가 꽉 막히는 거요. 내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 어린 마음에도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자, 여러분. 그때는 시험지를 이제 원지 긁어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잉크로 밀어가지고, 그 잘못 그리면 시커먼 거. 또 잘못 걸리면 뭐예요? 허연 거. 그 어떤 건 시큼해서 안 보이고, 허해서 안 보이고. 그러면,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시험지 바꿔달라고 그래야 돼. 근데 그 손을 못 들어. 그래가지고 빵점을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빵점을 맞으니까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보니까, 하나 안 썼거든. 그 왜? 시험지가 안 보여서 그럴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일부러 와가지고 시험지 보이는 거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럭저럭 하여튼 초등학교는 끝나고 중학교 들어간 거야.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가 됐어.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돼서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 이름이 임상욱 선생님. 임상욱. 그 선생님이 모든 선생님들 중에 제일 덩치도 좋고 인물이 좋아요. 얼짱 몸짱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우리 임상욱 선생님처럼 그렇게 막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선생님이 이제 저를 갑자기 잘 봐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우연히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그 제가 어릴 때 꼭 장가 가기를 원했던 우리 이모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구를 어떻게 잘 변화를 시켜가지고 점수를 따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루는 반장, 부반장을 한 명씩 이제 선출을 하게 됐는데 담임선생님이 느닷없이 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투표해서 선출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의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명 더 선출할 것이다. 딱 그런 거죠. 저도 앉아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 말도 안 되는 건 뭐.
부 반장이 뭐 하나 더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턱 생각하고 이제 반장 부반장 선출이 끝나고 뭐라 그러냐면 담임 선생 직권으로 선출하는 부반장은 이상구다 그래요. 그 애들 놀래가지고 상구전마가 무슨 부반장을 한단 말인가? 저도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탁. 그러니까 애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인사 말씀하라는 거예요. 세 명이. 그래서 먼저 반장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뭐 지지로 표를 찍어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해보겠습니다. 부반장도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상구 차례예요. 아,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빨리빨리 해라, 이상구. 예. 그 앞에 서니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다리 뭐라 그러냐. 저는 뭐 합니다. 따님 선생 기분이 어떻겠어? 점수 좀 달라고 시켜놨는데 못한대. 다른 선생님도 막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못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상구는 방과 후에 교무실에 와라. 근데 가니까 상구야, 네가 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니도 알겠지? 이래가지고 앞으로 큰일이다. 니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내가 담임선생으로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를 좀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어쩌든지 니가 한번 노력을 뭐요? 해봐라. 아,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르신 말씀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 책가방 들고 집으로 가는데 한 시간 걸어야 되잖아. 값을 내가 바꿔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근데 뭐 그때는 뭐 뇌파고 생체 전자파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정신님이고 잡신놈이고 뭐 아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변해야 될 거,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여튼 변해야 된다. 일찍 변할수록 더 좋다. 그러면 오늘부터 뭐요? 변하자. 그럼 변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겠다. 무슨 연습부터 시작할까? 웃는 연습부터. 제가 웃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방문 다 닫고 창문 다 닫고 아무도 웃는 연습을 한다는 게 시작하기도 전에 창피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을 딱 앞에 놔놓고 요즘은 뭐 연습 안 해도 웃는 얼굴인데, 그때는 내가 내 얼굴을 거울에도 비춰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웃는, 그런 밝은 게 하나도 없고, 생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멍청한 거야. 야, 그래서 이게 웃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벌써 근육이 다 퇴화가 돼가지고, 예. 네. 여러분, 웃는 것도 이렇게 연습을 자주 자주 웃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변해야 돼. 이게 성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죽을 힘을 다 내가지고 진짜 웃는 얼굴 만들어봤어. 하니까 갑자기 어떤 놈이 방에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어떤 놈이 나보고 비웃는 거야. 그 이상하다. 그 뭘 잘못 들었나?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또 가만 볼게. 이 소리 어디서 나냐? 아, 한 번 더 해보자.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그래서 하니까 예 하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 그게 무슨 나게? 그게 거짓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악령이 형성시킨 웃는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를 쑥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영이, 그 악령이 나를 비웃게 만드는. 요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뭐, 십죽 팔구 아마 탈락할 거예요. 왜? 너무너무 뭐 하니까?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쑥스러운 것에 쑥쑥 앞에 무릎을 꿇지 말라 이거야. 야, 이거 쑥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 쑥이 누군데? 그건 악령이야. 그건 잡신놈들이야. 아니, 내가 무슨 웃는 연습한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주는 거요? 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 가족에게도 가정을 밝게 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건데도 불구하고 악령은 항상 어둡게 만드는 거야. 부정적으로. 네. 그런 영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철저히 인정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의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러죠. 내 자신과의 싸움이란 것, 그것도 틀린 말이야. 왜? 내 자신과의 싸움 아니잖아. 왜? 내 자신은 변하고, 뭐요? 싶은 나야. 그 나가 새로 형성된, 담임 선생님 때문에 새롭게 내 속에 형성된, 변하고 싶은 이상구, 그것이 진짜 이상구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진짜 이상구가 악령에 눌려서 살다가 드디어 지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참나가 드디어 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의 싸움이 바로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요? 하늘에 있는 보지 않는 영들과 악령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에베소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해요. 에베소서는 그 뜻부터 좋잖아요. 애를 자꾸 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투쟁, 씨름은 혈과 육, 그냥 피와 살을 가진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뭐요? 악의 영들에게 대한 투쟁이다. 그래서 그 악령들은 우리를 쑥스럽게 만드는 것, 그게 주 무기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래서 쑥과 대결을 하기 시작. 그래도 할 거야 하고 하니까 또 막 으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뭐 오기가 나오더라고.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한 시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그래서 매일 연습했어. 그래서 연습을 한 일주일쯤 하고 나니까 학교 가니까 애들이 어? 이 새끼 뭐가 달라졌어? 어, 내 눈 그 얼굴이 밝아졌대요. 내가 거울을 봐도 연습하기 전 얼굴이 아니야. 나한테 드디어 무슨 영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성령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밥맛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고 네. 밤에 나쁜 꿈도 별로 안 꾸고 그래서 이제 힘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소리 내서 웃기. 또 막 예! 또 하는 거야. 시끄러 새끼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교를 가. 그러니까 이제 입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친구들한테도 말이 나오고, 어.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매일 연습을 했어요. 하루 한 시간씩 막 꼬박꼬박 연습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됐어. 그래서 여름 방학에 이제 우리 외갓집 외할머니한테 이제 가면서 내가 목표를 세웠어. 여름 방학이 끝나고 다시 개학을 하면 우리 반에서 상구 웃음 소리가 제일 큰, 크게 될 거야. 라고 제가 목표를 탁 세웠다. 목표. 그래서 우리 외갓집이 큰거 사고 과수원을 했어. 그 과수원 한가운데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한번 소리를 쳐봤어요. 야호! 하니까, 그때 참 멀리 맞은 산에서 산울림 메아리가 돼가지고 야호 야호 하면서 들려. 나는 내 소리가 그렇게 해서 울린다는 거 처음 느꼈어. 와 그래서 그 재미가 붙어가지고 야호. 그래가지고 이제 와 하하하. 여러분 그때가 1958년 대한민국에서 웃음 치료사가 처음 탄생한 후다. 우와! 예. 그래서 저는 이 웃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그때는 막 못 웃어가지고 웃는 연습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은, 사람들은 웃는 연습이 안 돼서 웃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 이게, 이 뭐예요? 이거 고비를 넘어야 돼. 그래서 그 넘기 위하여, 넘기 위하여 연습이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제가 연습을 한 대로 저는 그때도 키가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았죠. 그래서 하하하하하하하 애들 전부 상구아이가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애들이 알아주더라고. 예,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생명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동안, 이 오류, 사단에 너무 꽉 눌려가지고, 있던 유전자니까 한번 뭐를 해야 돼?
데모를 한번 해야 돼. 그게 연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악령들은 그 데모, 내 변하고 싶은 그 내, 나의 그 선택, 강력한 선택이죠. 그럴 때 이상구가 선택,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선택한, 그렇죠? 진선미를 선택한 그 상구를, 아직도 상구는 하나님이 뭐가 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상구는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박수가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자꾸 쳐야 돼. 그래서 지난 기에 바로 여기 앉아 계시던 분인데, 박수를 막 너무 치는 바람에, 그럼요. 그래서 이거 부산 사람이야, 부산 사람. 그래서 하여튼 부산 사람들이 걸작이요. 여기도 있지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면,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무슨 연습을 해야 되겠어? 네, 웃는 연습하고 노래 연습해야 돼. 그래서 내가 부르기 좋아하는 이 노래만 부르면 내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지는 노래를 딱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부르면서 외워야 돼. 그래서 악령이 부정적인 생각을 딱 넣어줬다 하면 그게 절대로 끌려가면 안 돼. 그 순간에 뭐예요? 노래가 생각이 안 나면 뭐부터 해야 돼? 그 순간에 악령이 딱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트 이렇게 하고. 저는 그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 뭐가 필요? 연습이 필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도 경건에 뭐요? 연습을 해라. 연습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 할 때 우리가 중간에 하이파이브 할 때도 막 일부러라도 동네 방네 쫓아다니면서 하이파이브 자, 꼭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치유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긍정적인 말을 자꾸 남들한테도 뭐요? 해주고, 그거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하면 하는 사람도 기뻐. 예. 그래서 이 자기의 쑥을 극복을 해야 돼. 자, 빌라, 빌라 4층에 사는 여자가 있는데, 5층짜리 빌라에 불이 붙었다.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근데 그 빌라 4층에 어떤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어. 그래서 빨리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여자는 무서워가지고, 대꾸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그 여자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빨리 뛰세요! 지금 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상당할 위험은 전혀 없으니까 빨리 뛰세요! 지금 불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빨리 뛰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 반주 바람이라서 못 뛰겠다. 소방관이 말이 나왔나? 그런데 소방관이 이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소방관이 생각이 났어. 지금 안 뛰면은 반주도 탑불입니다. 반주까지 타면 어떻게 돼, 이거.
큰 문제야. 어? 그 여자 아무리 따져봐도 뭐요? 반츠 이거 타면 안 돼. 그래서 여자가 팍 점프를 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뉴스타트로 인하여 점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